자, 이번 표현은요. 이버스 타임스퀘어에 가나요? 하는 표현인데요. Does this bus go to Times Square?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Does this bus?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예죠. 무슨 좋은 예냐면, 무성음. 목소리가 실리지 않는 표현들 다 작게 하는 단어들이 4개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Does this bus go? 이렇게 했죠. Go to Times Square.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발음 보시죠. Times Square. 이렇게 했죠. 자, 스스가 두번 겹쳤는데 실제로 말할 때는 Times Square 이렇게 하지 이걸 Times Square라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Times Square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Pardon. 자, 이거 유용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때 Pardon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천천히 말해 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Speak에서 B로 하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Speak slowly, please. 자, slowly, please에서 D에서 작아졌습니다. 자, 넘어가죠. 직진한 다음에 쭉간 다음에요. Go straight and 했죠. 자, straight 보겠습니다. Straight에서야 드디어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st까지는 그냥 갑니다. Straight 이렇게 가죠. Straight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자, straight 이렇게 합니다.